촬영할 때는 좀 손에 익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기만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서 인사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탔던 집순이 기억하시나요? 저의 세컨하우스로 개조하였습니다. 예! 오늘 캠핑은 아니고 캠핑 가기 전에 운행하면서 체크해 볼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가까운 곳으로 차크닉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 나옵니다. 두둥! 여기에는 가볍게 지금 랜턴만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평소에 캠핑 때는 자주 사용 안 하던 랜턴트를 여기에 놓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고, 시트를 다 탈거를 하고 2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집 가까운 곳인데 그냥 무료 주차장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간단하게 커피하고 빵 먹고, 여기 약간 이 작업했던 냄새가 좀 덜 빠진 것 같아서 인센스도 피우고 그리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지금 차 안이 엄청 덥네요. 문을 열어두면 밖에 무슨 윙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못 열고 있어. 여기에 지금 커튼도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어젯밤에 이 차를 받아가지고 저도 아직 여기에 익숙치 않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내부 구성이 아 전체적으로 이렇구나 라는 게 손에 익지도 않았고 머리에 박히지도 않아서 이제 차차 꾸며가 보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기만 해요. 이렇게 허리를 펴고 앉아도 너무 편하다는 거하고 공간이 너무 넓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좀 얇은 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넓을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저희 집순이가 좀 작긴 작아요. 꽉 차더라고요, 차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공간감은 적당히 아주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솔캠만 할 거니까요. 요거는 제가 추가로 제작한 테이블인데 요거를 이 중간에다가 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에코플로우 파워뱅크를 가지고 왔고요. 아이패드 좀 보고 쉬고 약간 이렇게 있어보려고 그랬더니 배터리가 없네. 하나도 없어. 일반 SUV를 이렇게 개조했기 때문에 뭐 스타렉스나 벤처럼 넓지 않아서 앞으로 저는 굉장히 미니멀로 다닐 생각이에요. 강제 미니멀 행. 패스트 차지도 꽂아놔야겠다. 오 예. 12W까지 쭉쭉 갑니다. 커피 끓일 거랑 한번 빼볼게요. 제가 커튼만 있으면 진짜 편하게 있을 것 같은데 커튼이 없어. 아직 이 원단을 잘라놨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딱 맞춰서 할 수 있게. 커튼이 좀 시급하네요. 이제 커피 한잔 할게요. 요거 꺼내놨어요. 그리고 빵에 버터 발라먹고. 제가 이런 차를 타면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여기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책 읽는 거.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는 책 오늘 한 20페이지 이상은 읽다 가려고 하는데 전자책이에요? 아 오늘 종이책 옆에 빼놓고 안 가져온 거 있죠? 그래도 전자책으로나마 20페이지 정도 읽고 그러고 갈 거예요. 커피 한잔 해볼까요 여러분? 요렇게 중간에다 놓고 제가 이 안쪽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커피를 한잔 마실 건데요. 여기가 이렇게 하는데 요 트렁크 부분이 좀 낮아진다. 근데 이렇게 앉아있고 뭐 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데? 좋은데요?
하얀 공감네. 코드를 꽂고 물은 어차피 오늘 뭐 커피랑 물 마시는 것밖에 안 할 거니까. 이 커피포트가 선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근처에서 끓여야 돼요. 이제 전기포트는 와투수를 엄청 잡아먹거든요. 이 파워뱅크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몇 분이면 금방 끓으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전기를. 이게 상이 있으니까 편하기는 한데 이 공간을 넘나들면서는 못하고 이게 딱 분리가 되다 보니까 촬영할 때는 좀 손에 익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요 커피 가져왔어요. 달달한 커피 먹을까 싶었는데 날이 그렇게 춥지 않고 괜찮아서 좀 상큼한 아메리카노를 먹겠어요. 물이 다 끓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햇빛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완전 추워지기 전에는 이 차로 여행 다니기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날씨 정도는 밤에도 난방을 그렇게 꼭 안 해도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핫팩만 가지고도 충분히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날씨고, 이제 밤에도 막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난방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겠죠. 화목난로도 하고 싶어서 그 캠핑킹님이 여기 우드에 그 홀짝 작업 해가지고 키우잖아요. 그거 만들기는 했거든요. 화목난로 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만들긴 했어요. 빵도 가져왔는데 배고픈데. 김밥집 주변에 봤더니 여기는 김밥집은 없고 무슨 정식집 막 보리 굴비 엄청 맛있는 게 많아. 때 하나 먹고 갈까? 지금 몇 시지? 제가 되게 일찍 왔거든요?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됐어. 이제 11시예요.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기름 넣고 세차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기 진짜 커튼 필요하겠죠? 너무 잘 보여. 아, 원래 그런가? 여기가 화장실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 오면 무조건 텐트 가지고 캠핑장 예약하고 저 그렇게 떠났는데 이제는 비 오거나 눈 오면 그냥 무조건 와버릴래요. 너무 좋다. 아니야, 물 더해도 돼, 더해도 돼. 커피 양도 많고 좋네. 우리 남편이 여기서 받았다고 가져왔는데 저는 직장 생활 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받아오는 것도 없고 뭐 새로 생긴 게 뭐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나마 우리 남편 덕분에 합니다. 제가 이제 쓰레기 봉투랑 여기에 둘 거를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은 했는데 놓고 왔네. 나 참. 버터. 버터 나이프. 빵은 어디 있지? 빵은 제가 집에서 일단 한번 데펴는 왔는데 빵 먹을 때 저는 이 버터 제일 좋아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제가 이 빵의 이 조합을 되게 좋아해요. 쫀득. 아, 좋다. 너무 맛있다. 이 커피 맛있다. 맛있어요. 엄청 진해. 저 진한 거 좋아하는데. 마음에 들어. 제가 파워뱅크 처음 가지게 됐던 게 에코플러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코플로우 제품만 제가 파워뱅크는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처음 파워뱅크 받았을 때 리뷰한 적도 있고 하지만 포트 수가 다양하게 많은 점이 굉장히 좋았고, 컴팩트한 디자인에 220V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파워뱅크 가지고 싶어서 뭐 공부해 볼 때 배터리도 필요하고 인버터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용량이 되려면 부피도 엄청 크고 가지고 다니기 무겁고 차에 매립을 해서 뭐 주행 중 충전하는 걸 연결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듣고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만난 에코플로우 파워뱅크는 정말 저한테는 신세계였어요. 그냥 이렇게 딱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에 거기에 배터리며 인버터며 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빠른 충전이잖아요. 0%에서 80% 정도까지 오르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완충하는 데는 1시간 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지금 에코플로우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11월 28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다봉 할인 쿠폰을 만들어주셨거든요. 블랙프라이데이 맞이 할인된 행사 금액에서 또 다봉 쿠폰까지 또 중복 사용이 가능해요. 에코플로우 파워뱅크는 관심은 있는데 평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버터랑은 다 먹었고요. 이제 커피랑도 다 먹었고, 저는 여기서 이제 체크해 볼 것들을 좀 체크해 보고 커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바 테이블이 제가 이렇게만 두니까 움직임이 힘들어서 이 옆에 쪽에다가 이렇게 세우려면 상다리를 하나 밑에 쪽에다가 4개 정도 박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상다리를 검색해 보려고요. 이제 그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랜턴이랑 뭘 수납 부분은 밑에 조금조금하게 있긴 하거든요. 다음 캠핑 영상에서 바퀴 달린 다봉이의 세컨하우스 집순이 더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를 바꾸고 여행을 떠나게 해준 우리 서방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마워 여보.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안녕.